그러니까 원래 형이면 약간 좀 이렇게 이렇게 해라.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, 조언도 해주고 할 텐데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냥 하면 야, 돼. 야, 내가 나와서 한 말도 못 하는데 너한테 그냥 나 오프닝 때 한 떨어져. 말도 아니 무슨 텃세가 텃세가 나. 결정적인 한 방식들이 좀 있는 분이에요. 어떤 한 우리 박경혜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수많은 작품에 함께했지만 신스틸러 진짜 일단 도깨비죠 도깨비. 맞아 도깨비가 일단 도깨비. 도깨비 세트. 그리고 우리 그 변우석 씨 같은 경우도 결정적인 한 방이 있죠. 이분은 또 청춘기로. 청춘기로 너무 재밌게 봤지. 감사합니다. 맞아. 친구. 우재도 결정적인 한 방. 런닝맨. 우재는 그 전에 뭐 모델 활동도 하고 수많은 아니야, 프로그램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주제를 게스트 조사를 다 했잖아. 귀신이 한 거는 빛을 발하게 한 거는 객관적으로 한 거야. 객관적으로 한 거. 그럼 너도 일단 잘했지만, 일단 경인 씨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 런닝맨 첫 출연입니다. 네. 소감이 좀 어떠신지. 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네. 너무 좋아해요. 아 근데 그 닉네임을 애기로 왜 했어요? 네. 왜요? 저 그 그냥 귀엽고 싶어가지고. 귀여워. 혹시 경희 씨 누구 닮았다는 얘기 좀 안 들어요? 없어요. 하나도 없어요? 있는데 또 네. 말씀을 또 아, 좀 얘기해 주세요. 누구 있어요? 맞아. 진짜 그냥 멀리서 약간 언뜻 보았을 때 아, 정말 살짝 우리가 판단할게요. 지금 너무 떨려서 이러면 지금 까먹어버렸는데 베네딕트 컴버비치? 아니고요. 아니고요. 기대 된다. 아 근데 하는 행동은 약간 박나래 씨 하고 싶은데 나래 언니 좋아해요. 팬이에요. 아니고요.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다음 우리 저기 청춘기로 우리 변우석 씨. 아, 잘생겼다. 아, 진짜 미남이시다. 야, 난 지금 나 이제 소민이 뒤통수만 계속 보고 있어. 어떻게 이렇게 돌아있냐? 어쨌든 저 우리 그 뭐 주변에서 뭐 런닝맨 나간다고 하니까 우재한테 뭐 안 물어봤어요? 나가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? 제가 그래서 떨려가지고 살짝 물어봤는데, 네. 그러니까 원래 형이면 약간 좀 이렇게 이렇게 해라.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, 조언도 해주고 할 텐데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. 그냥 하면 야, 돼. 내가 나와서 한 말도 못 하는데 너한테 그냥 야, 나 우재가 너무 떨거든. 너 전날에 나와서 나 오프닝 때 한 말도 아니 무슨 텃세가 텃세가 나 아니 제가 SBS 그 SBS 공식 채널에서 영상을 올렸더라고. 이거 텃세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야 사랑이야 썸네일 내가 관심이야 관심 썸네일이 내가 관심 야 너 너무 좋았다 이거죠. 그게 텃세로 생각하면 너무 정겨웠다 이거죠. 그러면 런닝맨은 한 방이었어요. 그래 런닝맨 알았어.